한다. 네, 구독자이니라. 자, 처음부터. 자, 와, 좀 난리 나시네요. 예. 예, 아무튼, 모모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지 마시대. 하지 마시대. 나마야 남순데스. 나마야 모모코데스. 네. 도우조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아, 지금 뭐 축구하고 있다고요? 지금 축구하고 있습니까?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 여기 살짝만 거기 계셔도 돼요. 네. 네. 그 자기 소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뭐 이게 없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요? 네네네. 네. 뭐 나이, 뭐 이름, 네. 뭐 BJ명, 뭐 네. 뭐 키, 뭐 이렇게 한국에 온 지 얼마 됐는지 대충. 네. 안녕하세요. 일본 도쿄에서 지금 유학 가고 일본 도쿄에서 온 모모코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나이는 24살이고요. BJ 모모코를 하고 있고 그리고 BJ 한지 3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8개월째 하고 있어요. 8개월째. 네. 8개월째 하고 있답니다. 보통 이게 뭐 매일 방송을 뭐 어떻게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 네. 방송은 뭐 주에 몇 번 정도예요? 맨날 해요. 맨날 해요? 네. 되게 열심히 사네. 되게 열심히 살고 매일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10시, 11시 사이에 키고 모바일로 랜덤으로 키고 있어요. 너도 나이가 몇이라고? 24시요. 24? 말 놓을게요, 오빠니까? 네. 4살 차이? 네. 4살 차이인데 너도 나처럼 혹시 뭐 방송 시간 10시부터 11시까지 잡고 막 11시 넘어서 키우고 그러니? 네. 역시 뭐 국적을 따지지 않는구만. 모모코 나 기억나. 뭐 먹고 나 기억나.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요. 한국에 온 지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한국에 온 지 4년 다 돼 가고 있어요. 4년. 와, 네. 그러면 20살 때 와 가지고 4년 동안. 네. 와, 대박이네. 일단 한국에 왜 오게 됐어요? 모모찡 너무 귀엽다. 먼저 한국말 좋아하게 돼 가지고 한국말을 네. 그냥 이유 없이 한국이 좋은 게 아니라 한국말을 좋아하게 됐다? 원래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한국말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막 남자가 말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여자가 말하면 되게 귀여워 보여서 나도 말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근데 유학
와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아, 매력 있지. 그래서 여기서 대학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일본 대학교 그만 뜨고 왔어요. 소데스카 이지라고. 아, 제가 말 천천히 말 천천히 좀 할게요. 네, 네. 어, 맞죠. 그러면 이제 웬만한 그 대학교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어? 네. 다니고 있어? 다니고 있어요. 오, 어디? 가까운 그런 건 말 안 하고. 네, 서울에 있는 대학교. 과는? 관광학과. 관광학과. 네. 오, 그렇구나. 오, 한국이 한국 말이. 하지메 마시떼 야메떼 야메따 조또마떼 기모찌. 나 특히 전자는 끊을 수가 있다. 지금 잠깐 헷갈리게 하지 마. 그 한국 말이 매력적이라서 오신 우리 모모코 모모코. 그 일본 이름이 모모코? 네, 본명이에요. 본명. 네. 오, 다 모모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일본 BJ들은. 네, 네, 네. 그 유행인가? 유행이 아니고 그냥 모모가 붙이는 이름이 약간 귀여운 이미지 있어가지고 그 자주 있는 이름인 것 같아. 흔한 자주. 이름? 어, 그럼 한국 이름은 없어? 없어요. 없고. 네. 진짜 일본인이 맞을까 하는데 일본 말로 하이. 말로 이렇게 시청자분들 이렇게 자기 소개 한번 또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 간단하게. 네네.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일본의 도쿄에서 온 모모코입니다. 韓国に来て4年経ちました。 これからも一生懸命アフリカのバージョン頑張る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어허, 이해됐어요. 네. 하이. 하이. 하이 타이. 하이. 아무튼 일단은 일단 첫 번째로 하이. 일단 너무 새벽에 급하게 네. 이렇게 급조로 내가 게스트 해달라고 해서 네.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아쉽게 오늘은 너데스.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소데스네. 한국 아따시와들은 당신들을 환영됐으네. 저 헷갈리거든요. 저 그 시청자분들 잠깐 농수상 500개 고마워요. 좀 헷갈려요 잠깐. 전자전을 얘기를 좀 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8개월 정도 됐고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한국에 이제 친구가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좀 외로워서 하게 된 건가? 그것도 있고 원래 일본에 있을 때부터 아프리카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아, 아프리카 방송? 네, 그래서 나도 미제 하고 싶다 해서 이번에 시작한 거예요. 그 거기서는 이제 주로 누구의 그 팬이었어? 시청자 입장에서? 팬보다는 자주 봤던 BJ는 셀리님. 어? 셀리님이요. 그 왜 말을 이렇게 셀리님 하는데 왜 안 타 뭔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말해? 아, 셀리. 네. 셀리. 너무 이쁘셔가지고 그 일본에 있을 때부터 4년 전인가 그때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아프리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지. 네. 셀리랑 지금 내가 연애하고 있는 것도. 네, 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 그래서 말해도 되는가 해서. 말해도 되지. 뭐 안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럼 남자 BJ는 이렇게 보고 그런 적은 없었고. 네네 없어요. 요캠이 좋아해서 요캠 많이 봤었어요. 일단 롤 모델은. 좋아하는 BJ, 조금 닮고 싶다는 BJ 셀리? 네. 대본 아니에요, 뭔 개소리. 대본, 진짜 다 걸고, 제가 지금, 맞아, 원래부터 마선에서 막 좋아하는 BJ나 그런 질문 있잖아요. 계속 셀리님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 진짜로. 시청자들은, 뭐 먹고 팬들은 알겠네. 진짜로. 그래요. 뭐 먹고 팬들은 알겠어. 그래. 진짜 아니에요. 아무튼 그리고 한국 이름은 뭐 없다 그랬지? 네, 없어요. 그래. 아무튼 그 일단 팬들이 많이 좀 이게 막 나오는 거 여기 되게 막 꺼려하고 그러진 않았어? 반대하고? 아까? 뭐 못 보였어요. 제 핀자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구만. 네. 지금 이제 누군가랑 이제 BJ랑 합동 방송 같은 거 하는 거는 처음? 아니에요. 아니야? 네. 아, 경험이 있어?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철근이 요캠 대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BJ 안나랑 같이 오션월드에서 같이 합방했었어요. 안나? 네. 그 학생 아니야? 맞아요. 고3? 고3? 오션월드면 이제 비키니를 입고 했었겠네. 네네. 당시의 영상을 어디다가 숨겨놨을까? 좀 이따가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아직 안 올라갔어? 네네. 그래? 사진 같은 거는 뭐 갖고 있겠지? 네. 사진 픽처? 네, 있죠. 있죠? 그럼 네. 나한테 이제 보내주면 돼. 네. 방송 도중에? 아주 우리도 같이 구경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뭐. 아무튼 그 첫 이제 뭐 봤잖아. 네. 봤는데 그... 이제 어때? 연예인 느낌? 어? 연예인 같아요. 고마워.
고마워. 아, 이 손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 아, 우리가 네. 비즈니스 아니야, 그지? 어, 네. 비즈니스. 우리 비즈니스 손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연예인 느낌. 연예인 느낌. 야, 너 잘 배웠다, 한국말. 한국말 잘 배웠어. 어. 일단은 그래. 나도 처음 놀러 가본 게, 난 해외여행 놀러 가본 게 일본밖에 없어. 아. 일본 갔는데, 와, 네. 대화가 안 돼서 미치겠더라고. 네네. 일본에 어디 살았었어? 도쿄예요. 도쿄? 네. 너 집 좀 잘 살았구나. 아니에요. 집 좀 사서. 도쿄면은 여러분들 좀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잘 사는 동네? 그죠? 잘 사는 동네죠. 약간 그, 이 한국으로 따지면 어디 정도야? 이 강남, 뭐, 강부, 뭐, 서초구, 모르겠지? 네. 알았어. 괜찮아. 강남, 이제 서울권에서 강남이 이제 땅값이 제일 비싸. 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도쿄에서 몇 등 정도 하나 이거지? 땅값이. 도쿄 안에서? 질문이 좀 구리지? 좀 어려웠어요. 미안하다. 죄송해요. 내가 이래. 죄송해요. 질문이 이래. 아무튼 그 한국 남자와 일본 남자가 있잖아. 네. 그럼 너는 이제 너도 결혼하게 되면은 어느 나라 남자 이제 구별하진 않겠지만은 어느 나라 남자도 한국 남자요. 한국 남자를 네. 결혼할 거야? 무조건? 네. 무조건. 왜? 한국 남자가 매력적이에요. 아, 어떤 부분에서? 일단 한국말 잘하고 그리고 너 그냥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이구나? 네, 너무 멋있어 보여. 되게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래. 네. 얘기해 봐.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남자는 여자를 잘 챙겨 주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게 너무 좋고. 일본 남자는 완전 무뚝뚝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대부분이 무뚝뚝하다는 거야? 네, 네. 대부분이. 차이가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차이 뭐 들을 수 있어? 차이는 뭐 이게 그 길거리 데이트를 한다 싶으면은 뭐 길거리 데이트 아니라 고깃집 데이트 하잖아요. 그렇지. 그 일본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줘요. 남자가 여자가 구워줘야 돼요. 상남자네. 여자가 하는 게 그거 정산이라고 정산. 다 생각하니까 전통이야. 거의 다 그렇게 거의 해요. 열에 열 명은. 네,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그 한국에 왔을 때 남자가 구워주는 거 보고 와 진짜 작가다, 와 진짜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에서 완전 여자를 배려해 준다는 걸 많이 이렇게 감명을 받았구나. 네. 그 아프리카 비즈니스 혹시 치코라고 알아? 커맨더 치코?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들어본 적 있어? 그 형님은 일본 가서서 사셔야 되겠네. 잘 구워요? 거기? 뭐? 거기 잘 구워요? 아니, 아니요. 그 형님은 네. 일본 가셔서 사셔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리고 또 이게 또 일본 남자들이 약간 또 좀 키가 조금 네. 이게 좀 큰 사람은 큰데 평균적으로 조금 작아요. 작아? 작아요. 한국 남자가 너무 큰 것 같아. 아, 커? 스타일도 뭔가 좋고. 그 군대 갔다 오잖아요. 한국 남자분들이 그래서 몸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너 그런 쪽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 좋아해요. 아니 얘, 야, 이제 가끔 놀랄 수도 있어 내가. 네. 너한테 뭔가 실수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좋아하는구나. 그런 쪽을 약간 좋아하는 거. 몸 좋은 남자가 좋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완전 마르는 것보다 잔 근육 좀 그냥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좋은 것 같아. 한국 남자로 이제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제 그 누구를 뽑을 수 있어? 너가 좀 연예인 알 거 아니야? 남자 배우, 남자 가수, 아이돌? 심오하구나. 네. 누가 있지? 그래 미안하다. 죄송해요. 그래.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이돌이나 막 그런 거 내가, 배우나 내가 미안해. 죄송해요. 내가 미안해. 그 연사마밖에 몰라요. 연사마? 네. 연사마 일본에서 난리 나가지고. 아, 연사마 너도 좋아했어? 아니요. 연사마는 그냥 아줌마들이 완전 좋아하는 거. 장근석이랑. 아 장근석이랑. 연사마가 거기 일본에서 이렇게 나는 우리는 나는 거들떠볼 수 없는 사람이면 진짜. 네. 이거지. 한국에서도 이거야. 그 사람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그럼 너는 일본 배우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은 없어? 일본 연예인? 있어요. 누구? 사카구치 켄타로라고. 나는 일본 배우 하면은 그 사람 알아. 그 왁스인데
왁스 바르는 건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왁스, 그 검은색 왁스. 그 약간 그거 있는데. 켄타로? 아니야. 누구지? 탐켄치 말고 기무라 타쿠야. 아, 아저씨인데. 너 있잖아. 네. 그럴 수 있지. 나이가 몇 살이신데 그분이? 만 40. 아, 그럼 너한테는 아저씨이지. 네, 애기도 있고 결혼도 있고. 했으니까 아저씨. 그렇지. 엄마 세대. 엄마 세대가 좋아하는. 너는 배용준도 나이가 많잖아. 네. 배용준 씨는 아저씨가 아니야? 아저씨죠. 아저씨죠. 알았어. 그래도 한국말을 진짜 잘한다. 난 되게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나는 되게 말이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의 다 통해. 네네. 진짜. 거의 다 통해. 혹시 너 셀리 좋아한다 그래. 셀리 별명도 알고 있어? 몰라요. 별명? 어? 별명? 응. 몰라요. 그래. 모르면 넘어가지. 뭔데요? 아니야. 아, 나보다 잘한다고? 아니, 전 아니죠. 저보다 잘한다뇨. 말이 안 되죠. 일단 좀 테스트 좀 해보면 되죠. 예. 일본 남자와 남자들 아까 신체적 조건이 장단점을 이렇게 따져봤고, 네. 한국 여자도 네가 사귀었을 거 아니야? 친구들. 네네네. 그치? 한국 여자와 일본 여자 뭐 신체적 장단점이 뭐 있을까? 신체? 어. 외모? 그치, 외모나 뭐 이렇게 뭐 성격? 신체가 뭔지 몰라. 신체가 뭐 그렇지. 네네. 그렇지. 이제 한국 남자들은 이제 키가 더 크고 뭐 아, 한국 여자들은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다리가 예뻐. 그리고 일본 여자들은 그에 비해 장점이 그 키가 평균적으로 작고 다리가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 끝이야? 응. 아니 나는 평균적으로 모르겠어. 이게 머리 좀 넘겨주라고. 그 카톡으로 좀 그 시브리지 좀 마실래, 엔젤린. 뭐 이거 자꾸 자막 찍어달라. 뭐 게스트 머리를 넘겨달라. 자꾸 뭐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하시네. 이렇게? 응, 그래, 괜찮네. 이쁘네. 아, 어깨 깡패 같아. 뭐라고? 어깨 깡패 같다. 어깨 깡패? 응, 어깨 깡패. 깡패? 깡패. 깡패.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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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그러면 너 이제 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연애도 해본 적 있어? 있어요. 있어? 네. 좋네. 그 한국 남자와? 네. 저 한국 남자랑만 사귀어봤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사귀었어요. 딱 처음에. 4년 처음에. 동안 딱 한 번? 두 번. 두 번? 오. 그 어디서 만났는데? 늘따 친구 소개로. 친구 소개로? 친구 소개로 만나고 하나는? 하나 놀다. 또 소개로? 네네. 놀다? 클럽? 클럽 안 가요. 알았어. 울 것 같아. 안 울어요. 일본 사람이라고. 아, 나 일본에서 나 게스트 한번 한 적 있었거든. 일본 네네. 시청자가 있었는데 네. 여기 내 방송을 자주 봐가지고 여기 한번 놀러 왔던 적 있어. 너보다 한국말을 못했어. 그래서 좀 깝깝했던 적 있지. 아니 안 울려요. 와, 저걸 놓쳐? 저걸 놓쳐라면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오래 만났었어? 오래 만났었어요. 몇 년 정도? 1년 넘게? 일단. 1년 넘게? 상처받았던 적은 없고? 한국 남자? 상처. 네. 그냥 매번 차일 때마다 완전. 아, 다 차였어? 다 차였어. 왜, 뭐라면서 차디?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럽대? 네. 왜? 너무 집착심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남자친구 생기면 계속 같이 붙어있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렇지, 외롭잖아. 너는 또 혼자 살고. 그러니까요. 가족도 없으니까. 가족은 그냥, 또 일본에. 네, 계세요. 그래가지고 완전 위정해버린. 위정. 의존했다. 의존했어. 의존했다. 네, 기댔다. 네, 기댔어요. 많이. 그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또 그게 경험이 아니겠어. 네, 뭐, 이제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지. 그래. 와다시 365일 같이 있을 수 있다 됐어. 시청자분이 한 분, 얻은 분께서 왔다시 365일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다 데스라고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라세마세. 감사합니다. 이라세마세. 이라세마세. 어서 오세요. 아니야? 어서 오세요. 그지. 아 네. 어서 와라. 응. 어서 와라. 들어와. 어 그럼 정모. 들어와. 응 좋은 거 많이 배웠네. 그 어, 정모 같은 것도 한 적 있어? 정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네 이번 어. 겨울에 하려고. 이번 겨울에? 네. 어, 그래 크리스마스에도 또 놀고 또 여러 팬분들이 이제 계실 거 아니야. 네. 안 기모치하다 데스. 얘한테 이어폰을 안 낀 게 참 신의 한 수 같아. 아무튼 그래 뭐 일본 사람들은 그 또 알지 대표적으로 철구의 그 리액션 앙 기모띠? 앙 기모띠? 이거 되게 싫어한다고 일본 사람들이 뭐 그렇다던데.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그냥 어, 일본 여자들 들었을 때 탑 봐도 야돈 느낌이 나가지고 아, 어. 어, 야돈 때문에 그런 말 하는구나 어, 이런 야한 느낌? 영상 때문에? 그래 너도 이런 말해서 좀 그런데 네. 너도 그 그런 거 야한 거 좀 봐봤어? 야한 거 봤냐고요? 봐봤냐고 야한 거 안 봤죠. 여자가 무슨 알았어. 남자들 보는 거 아니에요 야동? 그래 아 나는 그 나도 그 어렸을 때 봤을 때 나는 또 그, 너희 나라 거 좋아하고 했어. 야메떼? 김우치? 응? 아니 그런 거예요? 어? 야메떼?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 한국 남자 이제 만나보면서 이제 네. 뭐 이제 경험을 해? 이제 남자 두 명 만나봤잖아. 네네. 뭐 이제 뭐 날라리와 뭐 이제 좀 순 뭐 좀 착하고 성실한 남자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어? 네. 못 알아들었지? 아 알아들었는데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너 그냥 막 믿어버리니까. 아 그래.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아 너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넌 진짜 네가 또 선택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네 인생 네 인생인데 네. 네가 선택을 해서 뭐 사귀는 거 맞고 네 호감 가는 사람 맞는데 넌 진짜 주위에서 널 좀 챙겨줘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는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질문을 좀 쉽게 하라 그러는데 예.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알아들어요 알아는 들어요. 알겠어요. 어 미안합니다. 네 원래 한도훈 보십니까? 네 노력할게요. 예 저도 지금 신경 쓰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가서 이제 좀 장단점 좋았던 점과 단점. 네네네. 어 있어? 좋았던 점이나 단점. 한국 가서 좋았 이거는 많이 좋았고 뭐 나빴던 싫었던 거 일본에 비해 막 아 좀 싫다 이런 거. 싫은 거 아닌데 놀랐던 게 그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파는 아줌마들 보고 놀랐어요. 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 어. 그리고 그 지하철 탈 때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엄청 뭔가 인생 게임처럼 막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인생 게임 아 인생 네, 게임처럼 열심히 튀어가는 게 너무 겁나 네. 겁나 열심히 튀어갔어. 네, 네. 너무 놀랐어요. 코치 쓰면 이쿠 이쿠요. 너 그 중요 표시 너 그 마지막이다 너. 그래 어 튀어가는 게 놀랬다 그리고 네, 물건 네. 팔고 이렇게 하는 거 네, 놀랐다. 네, 놀랐어요. 단점은 아니고 놀랬다. 단점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는? 네. 아, 그리고 일본 내가 가보니까 일본은 엄청 깨끗하더만 길바닥 자체가. 아 그건 네 어. 맞아요. 아 그래서 한국에서 그 명동인가 명동 홍대 신촌 그쪽 갔을 때 명동 신촌 갔을 때 그때 쓰레기가 막 이렇게 아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네. 어. 그 2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했는데 네. 어, 깜짝 놀랐을 수도 놀랐어요. 있겠네. 네. 그래. 명도라고 면돈. 면당. 명돈. 면당. 명 아니 명동. 면동. 그래. 뭐 이럴 수 있죠. 면동. 네. 너 혹시 뭐 제2외국 이제 한국말도 할 줄 아는데 다른 이제 제2외국 또 할 줄 아는 것도 있어? 중국어? 중국어. 똑똑하네. 와, 훨씬 저보다 훨씬 낫죠. 어. 그래 중국어. 니하오. 나르도. 니하오. 셰셰. 셰셰. 우아이니. 우아이니. 끝이야? 끝이에요. 이런 말 맞을래?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그럼 나는 몇 개 국어라는 거야? 어? 사와디카. 어? 하이. 헬로.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 그 이제 BJ 중에 네. 아프리카 이제 했잖아. 네. 혹시 대시 받아본 적 있어? 대시가 뭐예요? 고백.
프로포즈. 아, 내시. 뭐 관심 있다, 호감 있다. 좋아한다. 응. 이게 뭐 이렇게 BJ가 이렇게 들이 너한테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아직까지 없었어? 네. 아이고 우리가 좀만 더 빨리 만났더라면. 한국 남자가 좀 이제 좀 그래도 그것도 물어보고 싶다. 한국 남자와 일본 남자 개방 누가 더 개방적이야? 약간 좀 개방적이야. 개방적인 게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이냐? 아니면 이제 보수적이지 않냐? 보수가 뭐예요? 야 이거 설명 좀 해봐 시청자들. 개방. 오픈 마인드. 아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야한 거예요? 어? 야한 거 말고? 너 왜 그런 쪽으로만 해? 아니 항상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래, 아니 좀 그 채팅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노이즈 걸렸으면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무슨 말을? 그렇지 뭐 이제 스킨십 같은 거나 뭐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네가 아 스킨십 같은 거 네가 생각한 대로 방금 그 생각한 대로 그냥 대답만 하면 돼. 네네. 누가 더 개방적이야 약간? 한국 남자. 한국 남자가 더 개방적이야? 네. 오 손 치우라고요? 저 뭐 했다고? 예 뭐 한 것도 없는데. 한국 남자가 더 개방적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 아무튼 오늘 일본 여자들은 조심스러운 원래. 아 그래 일본 여자들은 좀 조심스러운 편이야 더? 네. 그래 아 몰라서요. 홍키빠치니 삼삼교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부모님 일본에 계시고 뭐 남매나 네. 자매는 뭐 위아래로 동생 없어요. 오빠, 아, 외동이구나 네. 외동딸 친구들도 이번 주 남순이가 바람핀다 데스. 그래, 그렇구나. 친구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방송만 하면 또 이제 랜선상으로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 또 이제 주위 너 친한 BJ들이 한 명. 먹고 다닌 나라 대한민국. 친한 BJ들이 한 명도 없어. 안나 말고는 안나님 말고. 그러니까 일본인 BJ들은 살짝 그 있는데 그래도 한국 BJ 분들이랑 그런 건 없어요. 아, 아직. 그래 그래. 네. 굳이 이렇게 뭐 내 주위에. 아 소개시킬 사람이 없다. 없어요? 없다. 없어서 안타깝다. 근데 내 친구들은 괜찮거든? 네.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 친구들은 내가 믿을만하니까 혹시 있으면 내가 너 인연이 닿으면은 뭐 이렇게 소개시켜줄 수 있고 네가 별로면 뭐 말고. 감사합니다. 지송이라고 아까 친구 봤지? 네네. 그 친구는 어때? 딱 봤는데?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얘기를 좀 해봐야 네네네. 돼? 그래, 네 외모는 이제 너 스타일이 아니라? 아니 외모는 안 봐서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싶어. 안에 있는 거? 알았다. 그걸 봐야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렇지, 성격 그럼. 성격. 어? 성격 같은 거. 안에 있는 그 성격 성격을 보고 싶다. 성격을 보고 싶다고? 성격 성격. 아 성격. 씨발 발음.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지. 성격. 성격을 보고 싶다. 네. 그렇구나. 오. 지송이 쿨발 데스. 그래. 깜짝 놀랐네. 와. 그렇구나.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즐겨짜기 부탁드리고 만 명이 넘어 있어 지금. 만 명. 이게 다 모모쿠덕분 아니야. 너무 수업이에요. 모모쿠덕분이지. 삼성 기움이 감사드립니다. 성형. 뭔가 웃기죠. 이게 또 백치미야. 백치미 이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혈액형도 있을 거 아니야. 네. 혈액형. 그랑노 스폰서 대화 대규 5대 오쿠리시마스. 그랜드 호텔 403호 다데스. 진짜 저 헷갈리거든요. 뭐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이 이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말하는 게 힘들어요, 되게. 좀 자중 좀 해주세요. 그래. 뭐라고 혈액형? B형. B형? B형. 아, B형. 나도 B형. B형. 삐용. 그 뭐냐 혹시 ABC 초콜릿 좋아하니? 네. 그래 거기서 그 초콜릿을 이제 골라 먹는다면 이제 뭐 뭐를 골라 먹겠어? E. 응? E. ABC 초콜릿에 E가 어디 있어? 아 B. 그럼 B. 아 B. 그럼 B. B구나. 네. 그래 B가. 그 내가 선물해 줄게. 빼빼로 데이트 빼빼로 받았니? 받았어요. 아 그래 네. 잘했어. E가 없지. 너는 이제 그 얼굴에 손 댄 데 있어? 없어요. 성형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요. 어딜 제일 하고 싶어? 한다면? 코.
코? 옆모습 한번 돌아볼래? 이쪽 보고. 코가 아. 코가 너무 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슉 이렇게 슉. 아, 아 이게 여기가 복코 약간 뭉툭하니까 네, 동그라니까 이게 네, 날렵하게 네, 네. 어, 하고 싶어. 날렵하게 하고 그리고 싶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뭐 V라인 이렇게 슉 이렇게 하고 V라인 싶고. V라인 슉 하고 싶고. 네. 어. 그리고 어. 여기 뭔가 이쁘게 되고 싶어요. 어. 돈 벌면은 때려 박을 거? 아 근데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용기가 없어 가지고. 어. 하고 싶은 욕심이 욕심은 있는데 어. 못 하겠어요. 어, 나는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 왜요? 어? 어, 눈도 이쁘고 어, 다 밸런스가 맞는 것 같은데. 그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어. 여캔분들 보면 완전 예쁘게 생겼잖아요. 완전 부러워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 부분은 그럼 너는 이제 너의 이제 너의 매력 네 매력 이제 신체 부위 중에 이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추추 하지마 마시떼 하지마 매시떼 하지마 마시떼 하지마 매시떼 하지마 마시떼 하지마 매시떼 하지마 마시떼 하지마 매시떼 그 운영자님이 보고 계신다면은 원래 그렇게 그 일본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일본말로 이제 쭈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하죠? 어. 그게 여자의 그 뭐 이렇게 신체 부 가슴이 그 쭈쭈라고. 네. 일본말로. 네. 맞아? 아니에요. 네가 지어낸 거야? 네. 엎드려. 엎드려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가장 자신 있는 분이 뭐 이럴 때 하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어? 말하면 안 되는 거냐고? 아니야. 그냥 아니. 농담이야.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뭐.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내가 너 자, 이거 있잖아. 네. 어, 한국 남자 아니, 한국 남자랜다. 남자 볼 때 네. 어, 번호로 한번 세 가지만 골라 볼까? 순서대로. 어. 마음은 없어요? 응? 마음? 마음 2번이지. 번호를 어, 2번을 성격을 제일 많이 본다? 응. 어, 2번. 네.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부인기인데. 부인기? 응? 부위기. 분위기. 응. 어, 분위기를 본다. 그 여기에 다 속해 있지 않은 거네? 네. 오, 속해 있지가 않아. 그다음에 또 뭐 본다고? 그다음에 응. 말 잘하나 그런 거. 너 네. 너 한국 여자들보다 더 하는구나. 뭐가요? 여우기가 상당하구나. 우리가 속는 걸 수도 있어. 겉모습 아예 안 봐? 완전 네. 못생기거나 완전 잘생긴 거 말고는 괜찮아. 어, 그래. 아, 나는 이게 여자가 볼 때, 남자 볼 때 뭐 어깨나 뭐 키나 뭐 약간 뭐 엉덩이, 힙업, 뭐 복근, 뭐 허벅지 뭐 이런 걸 본다고 이러 보지 않나? 너는 그런 게 아예 일절. 아예, 그러니까 얘기해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보는 것 같아. 아 그냥 첫 느낌, 그냥 느낌 그냥 중요시하는구나. 네네. 일단 대화가 잘 돼야 되고, 네. 어, 성격이 좀 맞아야 되고 그런 걸 분위기가 섹시한 분위기가 풍기는 사람이 좋아, 아니면 좀 유머스러운 분위기, 아니면 좀 진중해 보이는 사람. 뭐 분위기가 여러 개잖아. 분위기가 어. 어른스러운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 아. 칠렐레 팔렐레 막 애 같은 모습이 아니라 네. 어, 너를 이제 좀 챙겨주고 이제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남자. 오빠 같은. 아 스타일. 오빠 같은 남자. 어, 남아라는 거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 정도면 뭐 그랬죠. 일단은 그럼 오늘 이가 좀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 네. 그 이빨, 깨졌어요, 치아, 여기. 깡냉이가 여기 나갔다고. 어금니가 어금니? 어금니가 그 어제 방송 빼빼로 푸파하면서 방송 빼빼로 푸파했어? 네. 몇 개를 먹었어? 아, 그 하나인데 그걸 30초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였는데 어, 누가? 그 시청자분이 근데 이거 받고? 네네 어, 그럼 잘했어. 명분이 있네. 어. 근데 그래서 했는데 어. 갑자기 깨졌어요 여기 어금니가. 아, 갑자기 깨졌어? 응. 어, 한번 볼 수 있을까? 아 싫어. 알았어. 어, 그 아예 그 지금 시력고 막 그 정도 치과 가지 그랬어.
축구요? 치과, 치과. 아, 치과요? 어, 축구. 내일 가려고요. 어, 아, 내일 가. 꼭 가. 네. 그런 거는. 그래, 일단 밥을 좀 해서. 밥을 좀 왔어요. 밥을 좀 왔으니까 밥을 좀, 이 배가 많이 고파? 좀 고픈, 그래? 네네. 고파? 고파. 어. 그래, 우리 새벽이 많이 늦었어. 4시야. 네네네. 어. 저 여러분들 먹, 살찌겠다. 어? 살찔 것 같아. 아, 그래? 먹는 거 좋아해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야. 꼭 굳이 안 먹어도 돼. 나도 그렇게 배고프진 않아. 먹을게요. 아니 아니 아니야. 어. 어, 뭐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진짜로. 응. 안 먹을래. 아. 어. 어. 왜? 알았어요. 너 배고프지? 그래. 배고파. 사람이 좀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먹어야지 신을 내고 또 하는 거지. 92만 치읓 키읓 치읓 키읓. 여기 보면서 이제 소통 알지? 소통할 줄 알지? 네네. 와! 안녕하세요. 잠깐 이게 내가 준비를 해올게. 네네. 감사합니다. 아,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아,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와, 제띠 너무 빨라. 안녕. 와. 와 와.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씨, 이래쉬마세! 이래쉬마세! 아, 가와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너무 떨려요, 여기. 여기 너무 떨려. 와. 제 찐짱 너무 빨라요. 어? 너무 빨라, 이거. 어, 그, 이거 너와 나의 그, 또 시너지 아니겠어, 그지? 네. 이쪽, 이쪽 이렇게 좀, 아, 잠깐만. 네. 할게요. 어, 아, 아니야, 괜찮아. 어. 야, 너 예의가 있구나. 어. 거의 너 그냥 반한국인 아니야, 이제 거의. 왜요? 어? 왜요? 아니, 뭐 왜요가 아니라. 아, 앉아.